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 동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조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26, 27%까지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상승한 폭으로는요, 가장 많은 폭인 4%로, 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하게 30% 초반을 이제 굳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사실상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이 M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추미애 소환도 사실상 이제 임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바로 추미애 직계 아니겠어요? 이 박은정이가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윤 총장 징계하는 거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문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직권 남용이다, 직무유기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하다가 결국은 싹다 빼버렸어요. 직권 남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판사 사찰 문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요. 결국 징계위에서도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나왔죠. 자, 그런 것처럼 무리하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 말이죠. 사찰 문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요. 당시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무려 3번이나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세 버전의 보고서를 검찰이 전부 다 입수했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피곤한 이 TBS의 김어준이 사실상 이제 운명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TBS에서 오늘 자체 예산 조치를 했는데요.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주 예산이 대대적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왜냐면 의장은 누구냐면요, 대통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석 부의장이 사실상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평통에서는. 거기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이제 확정은 아니고 내정이 됐고, 지금 시사저널의 특정 보도에 의하면 결재를 대통령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현 전 평통 의장의 퇴임식은 정해졌지만은 취임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죠.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내정이 사실상 취소 위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요, 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검증이 센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종의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한 좀 이제 원로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에 앉은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김무성 전 의원도, 전 대표도 말이죠.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된 상당히 선거운동도 또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리고 지금 마포 사무실을 내가지고 사실상 이제 경선 국면의 수도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많이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는데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릴 것이다, 취임식이. 그런데 전혀 안 열리고 있어요. 그 실무자들 얘기를 보니까요, 윗선으로부터 전혀 공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평통의 관계자는 취임식이 곧 열릴 것이라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임식 일정만 확정됐고 그외 일정은 확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김무성 수석 부의장이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 인사 관련해서 실무진에게 공문이나 아니면 공지가 온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사저널의 특정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이용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도하고 있는데 수석 부의장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18일 날, 오늘 28일이니까요. 아, 벌써 열흘이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25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딱 7일이 됐는데요. 지난 18일 날 내정됐고 취임식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지만 이 보도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또뭐 요즘
인사검증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냐면 인사검증이 수월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온갖, 그게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연결이 돼갖고, 지금 이제 부정평가율의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상당한 고강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하물며 과거의 통상적인 예와 달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 원인은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짜 사기꾼 뭐다 아시죠?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이 김아무개인데 이 김아무개 가짜 수산업자한테 벤츠, 카니발, 제네시스 이런 차량을 빌려 타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가 작년 12월 16일 날이 김우성 전 의원과 그리고 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갖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우성 당시 대표의 경우에는요, 뭐이 김우성 씨의 형이 한 80억 정도를 이 사기꾼한테 뜯겼다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도 좀 일부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거 대가 그돈 빌려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차를 빌려서 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주장이 별로 먹혀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에 송치한 건데 이것이 결정타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한첫 번째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TK 민심을 굉장히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정자 따른 보도가 나가니까 TK 쪽에서 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항의가 빗발쳤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TK 지역에 김무성과 같은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승민이잖아요. 배신자 꼬리표가 계속 붙을 이게 딱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승민과 함께 김무성은 배신자 꼬리표가 달고 되어 있는데 이 배신자는 결국 TK 지역 핵심이잖아요. 대구. 아,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로 갔다가 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금 여기 수석평통 부의장에 앉히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세게 지금 빗발쳤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도 가까운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걸 보세요. 이준석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있잖아요?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내치고 있어요. 감히 말이죠. 동방예의지고. 아무리 정치가 정말 형편없는 수준 이하의 정치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다가 직접 직격탄을 날리는 전직 당대표, 이건 상상이 날수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 유승민과 같은 계열의 배신자, 그리고 이렇게 반란. 이게 유승민도 이 반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또 옥쇄파동 반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최악의 가설적,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대통령을 치고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도 수석 부의장이 된 다음에 임기가 3년인데, 대통령을 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 되겠어? 이러한 반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세 번째 또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부산이잖아요. 부산. 누굽니까? 부산 실세. 지금 윤핵관. 장제원이잖아요. 그래서 장제원과의 친분 관계가 거꾸로. 왜냐면, 둘다 친이명박계이고 2016년도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고요. 자, 그리고 또어이어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MB하고 김무성은 또 친박 이 반박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제원과의 이 아주 친한 이 관계가 결국은 이 발목 잡히는 요인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윤핵관들이 국민에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도 MBS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말씀드리겠지만은 윤핵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윤핵관과 가까운 사적 채용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것 지금 감찰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이러한 분위기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무성 전 의원의 이 내정이 사실은 부산으로 끝날 확률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은 된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하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중간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민생 행보에 굉장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단순하게 행보가 아니라 민생 행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 대안, 또이 정책 지원 방향, 이런 것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재래시장을 갔는데 어떤 재래시장이냐. 강동구 암사 종합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비상 민생 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주재하기 전에 시장을 쭉한 바퀴 돌면서요. 상인들하고도 또 얘기 어려운 점을 또 듣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온라인으로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을 주문했다고 그래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을 주문해가지고 오늘 이제 직접 현장에 간 거죠. 그런데 온라인 라이브 쇼핑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쇼 호스트와 함께 누가 진행을 하고 있었냐? 이영 벤처기업부 장관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 장관이요. 내가 대통령 후광을 입고 완판해 보겠다. 이렇게 가리키고, 품질은 대통령이 보증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웃으면서 어제 주문을 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제 참기름을 주문하고요. 다른 한 6, 7곳까지를 주문하고, 오늘 시장에서도요. 3만원, 2만원짜리, 2만원 정도의 떡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5만원을 내고 또 3만원 거스름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상인들하고 잠깐 또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는 공동 배송 센터에 들려서 배송 센터, 이 장바구니 본인이 산게 어떻게 배송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또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상권과 또 로컬 브랜드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만이 이 지역 상권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래서 이러한 로컬 상권의 주인공들은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철저히 좀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는데, 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대기업, 대형마트, 주로 뭐 대형마트들이 대기업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무휴업을 계속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규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를 오늘 다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뤘는데 결론은 내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대통령께서도 중소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반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그리고 마을 상권에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요. 실질적인 민생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의 현장 모습.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NBS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이 올라갔어요. 자, 무려 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30%대를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그 긍정 평가율은요. 4%가 올라서 32%가 됐어요. 그래서 28%에서 32%로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2%가 떨어져서 65에서 6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둘 차이가 무려 아직도 31%. 이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연령별로 보면요, 70세 이상은 56%, 제일 높고, 60대도 비슷한데요. 50대 이하에서는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평가의 이유는요, 결단력이 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킨다. 네 번째가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의 원인은 첫 번째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세 번째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고위직 인사 기용, 즉 인사 실패. 네 번째가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은 어느 정도냐?
대부분 전부 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50%가 넘게 부정적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긍정평가가 높은 수로 말씀드리면 긍정평가가 제일 높은 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다.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평가가 37.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뢰가 높은 것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입니다. 36.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6.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가 긍정평가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걸 보면 긍정평가가 제일, 즉,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것이 경제.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아,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동률인데 60%. 공정, 상식, 가치가 잘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46, 부동산 공급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45, 있을 것이다가 42.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는 부동산 하면 그냥 전부 그냥 아주 피곤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42대 45,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잘 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3%가 빠져서 그리고 민주당은 2%가 빠져서 둘다 빠졌어요. 34대 31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요. 일명 윤핵관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거리를 좀 둬라. 이게 73. 관계를 유지하라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명심을 하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의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여러분들께 사소상하게 보도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이 여론조사 중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요. 부정평가 제일 많은 데가 호남인데요. 뭐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호남이 어느 정도 높은가? 야, 이거 심하네요. 90%가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신뢰도 아까 지지도가 아니라요. 신뢰한다가 39%, 신뢰하지 않는다가 59%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월 2주째 신뢰한다는 답변하고 데드크로스로가 된 이후에 쭉 신뢰한다는 답변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이번에 이제 피의자로 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또 압수수색 영장도 최근에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 지금 박은정이 검찰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감찰 아주 제1번 주자지 않습니까? 박은정이가 지시한 정황 이세 가지 보고서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1, 2, 3차에 걸쳐서 보고서를 썼어요. 새로 써라 해서 근데 처음에 이 대전지검에서 파견된 여 검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검사가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올려봐. 그래서 다시 또 2차로 올린 게, 2차는 이제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은 직무상 위반은 될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 3차 보고서는요, 아예 1, 2차 보고서에 있었던 직권남용, 이런 내용이 싹다 빠지고서, 빠진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해당 보고서 전체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할 때도 이 판사 사찰 문건,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이 징계,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징계거리가 된다. 이거는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법무부가 이런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윤 총장을 갖다가 대검에 작년 11월 26일 날 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박범계, 이 추미애 때죠, 추미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죄가 안 된다는 법무부의 법리검토 보고서, 그리고 법무부의 수사 의뢰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범죄가 안 된다는데 수사를 의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 3차 보고서에서는 아예 그런 말을 다 삭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찰 문건이 이 법무부에서 법무부로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은요, 친정부검사 1호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죠.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검찰 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깨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재철이가 한동수 대검 감찰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전달 경로도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TBS 예산, 드디어 결국은 이제 칼질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TBS가 자체적으로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우선 외부 앵커들을 부르는 거, 이거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라쿠카라차 김기우, 김혜지입니다. 일요 클래식 최용희입니다. 한추노의 포크송, 이런 것들은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 앵커들이, 어나운서들이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는 PD하고 어나운서가 작가를 내세워서 직접 원고를 집필할 예정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 김어준 뉴스 공장, 또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이두 방송은 유지를 한대요. 대신에 어떻게 유지하느냐? 대폭적으로 출연비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요, 서울시에서 TBS에 320억만 출연하기로 의결 했어요. 그래서 55억을 삭감할 수고, 내년부로는요, 100억을 줄여서 229억 원만 TBS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TBS 쫄아드는 정도가요,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아예 싹다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요, 이 TBS에 아예 서울시 출자 출연을 싹다 제외하는 이러한 조례안도 발의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말 중에 이 조례안이 이제 심의될 텐데요. 자, 과반을 우리가 넘고 있으니까 이건 통과는 기정사실로 돼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금은 아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TBS에서는 서울시 출연금 50억 삭감, 그리고 정치 공세에 따라서 협찬 수익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긴축 재정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프로그램 폐지 여부는 청취율과 수익률, 공익성을 두루 고려해서, 이 라디오 편성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 광고 허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정상적인 방송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요, TBS 김호준 방송 하나를 못 없앤다면 이거 TBS의 존립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반드시 금년 12월, 11월 말경에는 완전히 100% 차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또 방송은, 이번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검찰 관련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요. 이 내용 여러분께 바로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